하나님 말씀은 사도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역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달랄 때만 줘요. 오늘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 중에 또는 내게 내장된 말씀 중에 내 기도의 시동을 막 거는 내 속에서 일하는 말씀이 오늘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예, 목표를 확실히 하고 영적인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죠? 안 그래요? 부정사하면 부정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잖아요. 동명사는 동명사. 아, 오늘 말씀 좋았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시동 거는 말씀이 지금 생겨나게 해달라. 기도의 시동, 하늘문을 여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혹시 주실 줄 알아요? 그죠? 구해나 봅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주여! 아니, 도피해 기도. 하지. 피해보지 말고 주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마신 내게 어찌는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한 말씀, 한 단어라도 생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기도에 그것이 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에 스타트 못하여 그것이 기도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위로 정도밖에 안 됩니까? 들은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동력 있는 놀라운 하루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 속에 일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죽은 말씀 아닌 살아있는 말씀, 거하는 말씀, 내 속에서 일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기도를 하게끔 하는 말씀, 생각해도 생각해도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가 밥이 맛있듯이 영원히 건강한 자가 하느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하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요새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심지어 영화까지 찍는 데죠. 독립영화까지 휴대폰으로 찍는 데 뭐예요. 또 뭐 하죠? 뭐 문자, 뭐 톡하고 뭐 사진 찍고, 그죠? 사진기가 이것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많은 게. 여러분의 핸드폰은 얼마짜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이 이 배터리 떨어질 때 초조하대요. 그런 분 계세요? 배터리 떨어지면 초조하대. 혹시 아니지? 네? 그만큼
많은 용도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죠? 막 오죠? 쓸 거 많죠?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도 계시죠. 수천, 비싼 거 사놓고 이제 통화 정도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죠? 걸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다 떨어지기 전에 우선 조명부터 어두워지대요. 그죠? 내 영혼이 침침해지고,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말도 걸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에너지 방전의 상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배터리 떨어지면,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영화를 찍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죠? 아무것도 못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게 그 거짓말이에요. 양치질은 할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에 열매 맺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TV 못 보거나 혀털 숙제 정도 이빨 닦는 거 이런 건 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배드민턴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열매 맺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요새 차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차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달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유명한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낼 시간이 없다.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낼 시간이 없다. 무슨 뜻이죠?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는 좋아 전기자동차더라도 배터리 충전이 떨어지면 그거는 멈추는 거죠. 아무것도 자동차의 기름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정말 영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던 자가 교회 안 다니고 은혜 받던 자가 은혜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먹고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천하장사가 세 달 굶으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충분한 충전과 충분한 기름 부음이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될 부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충분히 충전하고 쓰자는 얘기죠. 충분히 가득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간당간당해갖고 아이고 삐삐삐삐 빨간불 들어오고 노란불 들어오고 아이고 달랑달랑 거리네 얼마나 불편해 답답해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전하고 기름 꽉 키우고 좀 넉넉하게 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새벽 오후 미명에 예수께서도 그런 분도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같은 약한 인간이 그죠? 우리가 약하다는 걸 정말 알면 저번 조설교처럼 내가 가지고 내가 지그리스라는 걸 정말로 인식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 난 정말 부족한 인간이냐 이걸 안다면 아침에 기도하고 충전하고 기름 붓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주께 바라리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죠.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 그죠? 제가 요새 그 경영학 강의 같은 걸 듣잖아요. 12시간씩 듣고, 10시간씩 듣고. 왜 그러냐 하면, 뭐 그런 강의들을 다 들어서 설교나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조명이 있는데 침침해서 요새 가기 싫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재 뭐 이런 데서 하니까 여기서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깨져야죠. 보니까 5시, 조금 전에 5시 좀 15분쯤 했고 아침 일찍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새벽 기도하던 그 강남에 있는 데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하루 종일 하는 경영학 강의를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우선 제 자랑부터 하자면 영어를 제가 93%를 경영학 강의를 영어로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서는 영어 들리지 한국말 들리지 막 살라살라했어요. 난 이게 시끄러워서 잠깐 꺼달라고 잠깐 볼륨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이거 끼면 한국말 팍팍팍 들리는데 난 저거 듣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개가 들리니까 이거 좀 작게 해달라고 불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루 종일 경영학 강의를 듣고 아 좋구나 하고 교회에 적용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배웠어요. 끝나고 나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우리 옛날 친척 형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3 때까지 교회 부회장까지 했지만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가난한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집이 가난했던 형님은 상처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갖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교인들이 와갖고 살림을 다 가져갔대. 엄마가 쓰는 이상해. 무서워 죽었어.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나.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교회 한번 다니고 엄마 다니는 교회는 죽고 났는데 간식까지 가져갔다. 뭐, 너무 사랑했나?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나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그것들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에 절에 간대. 그래서 뭐 절에 가고 하면 이제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집안의 종교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로 간 게 아니에요. 동생으로 간 거고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그죠 그랬죠. 제가 다니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110억짜리 교회를 지었는데 이번에 장로님을 택시 운전기사 됩니다.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있는 그렇게 부자 교회인데 신앙 보고 세우지 않냐 이게 원래 다 대부분 그렇다 오해를 좀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제가 또 잘 오해를 풀어줬죠. 마음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 내가 왜 거기 가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가서 경영하기 싫어 10시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일 시키지도 않아요.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충전된 자를 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새벽에 충전하고 아침에 충전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들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기도 안 하면 맨날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오는데 잠실에서 막히는 거예요. 난 막히는 게 너무 싫어. 왜? 난 안 막히는 길만 다니니까. 그 아침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차라리 살짝 삐져서 나와갖고 밥 먹고 가면 딱 편하겠구나. 밥을 먹었어요. 옆에 딱 들어갔더니 커피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람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딱 보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3년 동안 제일 좋은 커피를 팔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남은 게 없다. 이제 접으려고 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냐. 나중에 보니까 모태신앙인데 하여튼 다 얘기할 수 없고 여하튼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아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 5초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20분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잠깐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조금 거시기 아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5초만 해도 나는 힘든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동을 걸어야지 이 기도가 되는 건데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시동 거는 말씀 몇 가지를 전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10시간 경영학 강의 듣고 밤에 가서 목회적 조언을 해서 마음을 좀 우선은 해결해주고 그 다음날 모태교인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연결장치가 좀 될 수 있었던 것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다녔다면 하나님 일 안 시켜요. 근데 기도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그 얘기 하라고 그랬나요? 먼저 꺼내는 거죠. 그래서 제 명함에는 전문 국제 리더십 경영학 전문 코치라고 아예 명함이 나와요. 다 전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주께로 좀 돌아오는 이렇게 빛을 조그맣게 그 손전등 옛날에 사람들은 세르모터라고 그랬고 요새는 스타트모터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눌러서 시동이 커지겠죠? 부르릉 하면서 또 조금 옛날 것들은 이렇게 넣어서 돌리죠. 보통 넣어서 돌리면 부르릉하고 시동 걸릴 때 차에 엔진이 큰 게 있으면 그 차 엔진을 이 조그만 그 시동 거는 모터가 여기 가서 붙어있고 탁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돌리고 있으면 탁 서로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잠깐만 돌려야 되는 게 시동 모터예요. 알겠죠? 키가 있으면 이 시동 모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키가 바로 뭐예요?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이제 세르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채원이 어디 갔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로는 어떤 스타트 모터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키를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시편 68편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나는 쟤들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쟤들의 아버지니까 배고픔은 먹인다. 이 말씀으로 항상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먹인다. 그 말씀이 조지 밀러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계속 세르모타로 스타트 모터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아멘. 아멘. 그게 평생 그의 기도를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스타와 차 이런 거 나오죠. 뭐 모델 그러니까 스타가 차 옆에 딱 그 스타와 차 이런 거 가끔 나왔던 거 같아요. 이 스타는 이런 차를 탄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스타, 하늘 스타들, 헤븐 스타즈. 하늘의 스타들은 어떤 키를 가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들으면서
나도 하늘 스타로서 차는 변변치 않더라도 차는 중고차더라도 그죠? 최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아멘. 내가 사용하고 내가 시동 걸 수 있는 하늘의 차를 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재 선교의 최고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뭐였습니까? 제가 대학 때 언제나 쥐고 살았던 스타트 모터였는데 시편 37편이죠. 여호와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은요 들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슬퍼요. 슬퍼. 다 들었던 말씀이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가 괴로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지 못하는 걸 괴로워해야 돼요. 아멘. 키우지 못하는 걸 괴로워해야 되고 열매로 나오지 못하는 걸 괴로워해야 돼요. 다른 거 괴로워할 건 많지만 이거 정말 괴로워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타드가 그 차. 여호수아는 다윗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잘 받아들여 나의 힘이 되신 다윗의 기도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하지 않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기적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돌리고 하지 않았나요? 갈렙 속에도 기적이 있다고 너에게 주겠다. 기도에 시동을 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 가져야 돼요. 그 차보다 더 부러워해야 돼요. 시편에는 금 모든 보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외제차를 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더 비싼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어떤 말씀이 그의 키였을까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 베드로야 네가 배신하고 다 용서해주는데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 좀 먹일래?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12년 여기서 잠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그 말씀으로 1분이 아닌 40분에서 1시간을 계속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대부분 90몇% 확률로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기도의 시동을 걸어요. 믿음을 줘요. 아 하나님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인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때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말빨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말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이 치료돼야지. 말할 때 말씀이 자꾸 먹어지고 이래야지 뭐.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의 시작을 경외하는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 주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에게 말씀 한 가지를 잡고 거의 20분, 40분, 1시간을 한 가지로 기도해요. 내 이름 좀 안나니까. 의원님은 또, 자,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죠? 많은 시간을.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유,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거, 뭘 위해서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함께 마음만 아프고요. 뭐, 할 말도 없고, 하나님 낯설어요. 하다 보니까 고민이 더 생기네. 짜증나네요.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 시동을 막 걸게끔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거기다 넣어줘야 이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겁니까?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답답, 하나님도 답답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 시편 119편 5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50절. 이제 다음서부터는 파워포인트가 쫙쫙 나올 거예요. 115편. 지금은 찾아요. 현대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을 찾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닌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어떤 위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정도야. 그럼 내가 어떤 상태였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를 살리는 게 누구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 필요해. 근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환경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아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위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왔어요. 사람들은 다 위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러 온다고. 아멘. 야, 냄새 난다고. 여기서는 냄새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겹게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네 병은 안 된다고. 네 사업 안 된다고. 사람들은 또 내 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싸워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해요. 내 친구가 잔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잠깐 깨우러 왔다. 야, 저기 좀 옮겨 놓을래? 예수 자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해요. 나사로야, 네가 썩었고 죽었지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사로야 나와. 얘가 듣고 묶인 채로 나와버렸잖아. 난 농담 아니라고 봅니다. 난 전설도 아니라고 봅니다. 설교 예화거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그걸 제대로 들으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날 살릴 정도의 말씀이라고는 확신. 딴 데 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끔 귓구멍을 돌을 옮겨놔야 돼요. 귓구멍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아멘. 아멘. 다닌다는 표현이 진짜 싫어. 다녀. 성도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 하늘 동력이 있는 사람, 하늘 기름부음 임한 사람, 하늘 댐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 이제 거의 말씀이 끝나가죠? 그죠? 제가 힘들어 죽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니까 힘든 거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네가 선을 행하니까 낙심하지 말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놈의 거둘린다. For we reap the harvest of blessing at the appropriate time. 적합한 때에 reap 거둔다. 이 말씀을 스타트로 주셨다면 난 더 갖고 이제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날 살렸어. 우선 살렸으니까 하늘 문을 열 거야.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또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회개했습니까? 듣다, 맨날 듣다시피 이 말씀이 남의 것이 돼, 내 것이 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네가 그만큼 낙심한 이유도 네가 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참으로 Don'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그죠? Don't get discouraged. 응? And give up. 포기도 하지 말라. 네가 거둘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정 은혜로 들리면 믿어져요. 아멘. 기도가 되어져요. 희망과 소망이 되어져요. 진짜라고요. 아멘. 굳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살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시동을 걸어준다는 오퍼레이티브예요. 다른 쪽으로 기도의 시동을 걸려면 암 정도 걸려야 돼요. 그것도 3기 말기 정도 가면 기도 시동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의 시동이 걸려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기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있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3년 7개월째도 비가 안 와야 되죠. 근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는 그 말씀에 발동 걸려서 가서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 발동 걸려서 기도하는데 7번까지 그리하라는 그걸 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게 하는 말씀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사모해야 돼. 저런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사모. 사모하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들려지거나 해요. 사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 어떤 말씀이 내게 온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헤쳐나갈 3년 6개월 동안의 감흥을 헤쳐나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를 지면에 내리라 주시는 거예요. 자, 간절하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간절하게 해서 주시잖아요. 그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시동을 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in you the words work in you. 그 말씀들이 일한다. in you. 네 안에서 일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을 work. 일한다. 말씀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7번까지 하이는 못 들었잖아. 하이는 못 들었고 엘리야는 들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내구역이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오래 할 수 있지. 비를 내리라 했으니까. 믿음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마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상황이 사실은 핍박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붙어서 옆에 계셔주는 게 좋지, 솔직히. 응?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야, 우리 떠나지 말고, 응? 약속하신 걸 기다려. 연단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내 증인 된다. 이 말씀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간절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받은 걸로 기도의 시동을 걸어서 이에 그 제자들과 모친과 전혀 기도에 힘쓰게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안 썼다는 얘기가 완전히 기도에 몰두했다는 얘기예요.
며칠? 오순절이니까 10일. 일곱 번까지 그리할 수 있었고 10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시동 걸게 했고 말씀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들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 농담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네요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습니까? 묘지에 적힐 일은 여러분의 묘지와 제 옆에는 남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나 또는 믿음의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 차를 보나요? 다 차는 거기서 거기요. 별거 없어. 거기서 거기야. 그냥 안에 보면 지저분하냐 깨끗하냐 차이고 엔진 조금 차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면 묘비까지 갈 나를 평생 막 돌리고 돌리고 막 했던 그런 살아있는 말씀, 나를 시동 걸어준 말씀, 연 말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전 예를 들면 의인의 강물, 의인의 강물. 그냥 내가 1분짜리 기도만 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의 강물 하니까 중간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응답 오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이러니까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의인의 강물. The ho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Great power and wonderful reason. 얼마나 좋은 말을. Great power예요. Great 맞은 것처럼. Great power.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야. 20분만 붙잡고 막 기도하면 거기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너무 좋고. 또 제가 한번 돌렸던 말씀.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하며 하늘에 계시는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를 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걸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우와 그 살아있는 말씀.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remain.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같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생각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 내 키 내 차 뭡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시동 거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질 것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되게 많지요. 다시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네가 정말 그 말씀으로 기도의 시동을 걸고 계속 달려가게 하고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너 그냥 교회 다녀가길래 아니 정말 하나님께 충청받는 완충 매일 기도하면서 완충받을 수 있는 자 기름을 가득 부은 차로 달려갈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동과 또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 엔진 모터를 내게 주십시오. 깨달으신 대로 정말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